제주의 자연 힐링의 완성. 저녁 있는 삶, 힐링과 욜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제주 한 달 살기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의 위치가 바로 이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경면 차귀도를 바라보고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차귀도 어디일까요? 차귀도는 제주도 서쪽 끝에 있는 아주 지금 제주도 서남쪽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끝에 있는 그 차귀도 앞에 있는 빌리지인데 이곳은 낙조로 유명해요. 그다음에 차귀도 같은 경우는 낚시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곳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관심 있으신 분은 와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미래 가치를 중요시하는 수요자라면 당연히 제주도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서 두 번째 국제공항이 서귀포시에 건설되고 있는데요. 2025년 전에 새로운 공항을 개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제주도입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로 추가적인 가치 상승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 차귀도 앞 빌리지는 저희가 봤을 때 그냥 제주도만 하면 제주도라고 얘기하면 막연한데 이곳에 이 경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와서 저는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위치는 지금 제주도 한경면 용수리 차귀도 앞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지분이 125.71, 아주 널찍해요. 한 38평 정도 되고요. 전용은 63.26제곱미터이고요. 그다음에 실사용 면적은 102.99제곱미터로 31평 조금 넘게 지금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그 층수는 1층에서 4층까지고 4층은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오늘 가져온 매물은 101동 301호입니다. 준공은 내년 3월 준공 예정이고요. 특징은 수월봉, 와도, 차귀도가 마치 병풍처럼 펼쳐진 몽환적인 조망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곳은 제주도에서도 몇 안 되는 알아주는 그런 경관을 가진 곳이고요. 매매가는 2억 3,500만 원에 오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효리대 민박집이 정말 성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주 한 달 살기를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실현을, 목표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매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이요. 제주도에서 알아주는 몇 안 되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입지적인 장점이 엄청난가 봐요. 그렇죠. 이곳은 뭐 집이야 많잖아요. 근데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느냐. 이곳은 진짜 몇 안 되는 이 경치를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도 손꼽히는 수월봉, 와도, 차귀도의 그 경관이 요게 이제 수월봉, 요거는 와도, 차귀도입니다. 이제 직접 보시면 더더욱 아름답고요. 여기 이렇게 널찍하게 분포되어 있죠.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정원도 아주 시원하고 탁 트였고 이국적인 정원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바로 앞에 이제 요트 정박장도 있기 때문에 낚시 가시는 분들한테 아주 금상첨화인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월봉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선정이 돼 있어서 알려진 곳이고요. 또 제주 서쪽 바다 이쪽 풍력발전단지예요. 한 20개 정도 풍력발전소가 있는데 아주 낙조로 아름다운 진짜 이렇게 몽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환상적이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슴 벅찬 대자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요 매물지가 서쪽 끝에 요 바로 인근에 뭐 협재 해수욕장도 있지만 요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요트 정박장이 있어요. 그래서 매물지가 이렇게 있어서 앞에는 여기는 50m 안에는 이렇게 고층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매물지를 가로막는 게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더더욱 추천드리고 싶고요. 푸른 바다, 파란 하늘,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요. 매물지 중심으로 비양도, 협재해수욕장, 라온CC, 또 신화역사공원, 제주영어
교육도시 수월봉 와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변에 뭐 볼거리도 많은 곳이고요. 제주도는 익히 알려져 있지만 다른 데도 개발돼 있지만 지금 선안권을 중심으로 많이 크게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매물지를 눈여겨와서 보시면 앞으로 차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이곳에 실거주 또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인테리어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빼어난 자연 경관이 말 그대로 인테리어가 되어질 것 같은데요. 개발 호재가 워낙 많아서 또 제주도가 그렇게나 핫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도는 뭐 너무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우선 이제 매물지에서 가까운 곳을 보면 이제 신화역사공원 유명하죠. 앞으로 이제 세계 문화와 신화 그리고 영화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영어 교육 도시 같은 경우는 그 국제학교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7개 학교가 개교를 할 예정이고요. 또 대학교 한 학교가 또 개교할 예정이라 학생들이 9천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그 파생 효과가 대단하겠죠. 그다음에 헬스케어 타운, 뭐 건강과 관광을 이제 중심지가 되겠죠. 우리나라 서부권의 그 새로운 그 건강 헬스타운 중심지가 앞으로 될 것이고요. 또 서귀포 미양 같은 관광 미양인데 서귀포 미양 같은 경우도 크루즈가 정박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크게 세계적인 미양으로 탈바꿈 될 거고요. 또 첨단 과학 기술 단지 이곳 같은 경우도 바이오 과학 기술과 또 IT 그런 산업이 들어오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기술 단지가 되겠고요. 또 앞으로 성산업 신공항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발하고 탈바꿈되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더더욱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국제 학교와 공항이나 항만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제주도가 찬바람이 부는 바람에 중국인들이 안 와서 조금 좀 가라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져온 매물 같은 경우는 거품이 다 쫙 빠진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뭐 한 4억 정도로 예상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지금 분위기 봐서 아주 그 지인께서 가지고 있는 땅인데 토지인데 본인 혼자만 소유하기는 아름다운 곳이고 그래서 주변에서 같이 좀 하자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거품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제주도의 아름다운 그 경관을 소유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제가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살펴본 제주도를 둘러싼 굵직한 호재만 총 8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리지의 건물적인 특징은 어떨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내부 같은 경우는 요즘은 너무 잘 지어요. 그래서 이제 1층에서 4층까지 복층이고 엘리베이터 물론 있고 채광 통풍 개방감 극대화돼 있고 또 하나 이제 전용률과 서비스가 넓게 있어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디지털 시스템, 초고속 정보통신, 홈 네트워크 요즘은 아주 그렇게 보안도 잘 돼 있고요. 또 난방, 에어컨, 공동 현관, 에너지 절감 시스템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연경관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건물도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할 가격 전략 살펴볼까요? 네. 매매가는 2억 3,500만 원이고요. 이제 또 내가 가서 쓰기만 하면 조금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임대 수익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제 성수기 때는 20만 원, 30만 원 해요. 1일 숙박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날이 추울 때, 겨울 같은 때, 골프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이 한 달 정도 임대하시면은 3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겨우 나이 드신 분들이 서너 달 겨울을 남쪽에서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가능하고요. 이게 임대 수익을 볼 수 있고요. 현재는 대출 예상액이 1억 4,100만 원이니까 실 투자 금액은 9,400만 원이면 이 아름다운 그 제주 경관을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